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멋과 낭만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는 곳 그리고 힐링이 있는 곳 태평양의 어느 휴양섬의 느낌이 있는 곳 바로 대청댐의 명상정원의 영상입니다. 여기 명상정원은 영화 촬영지로도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슬픈 연가, 나의 절친 악당들, 7년의 밤, 살인소설, 영린 등을 촬영한 곳입니다. 영상과 사진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저기 보이는 섬같이 생긴 곳이 명상정원입니다. 여기가 대청호인데 마치 바다의 파도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는 명상정원이 내려다보이는 카페입니다. 이제 명상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색과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내가 지금 어느 해변에 와 있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뷰입니다.
여기는 포토존입니다. 여기 이렇게 예쁜 항아리들도 있고요. 여기는 전망 데크입니다. 지금까지 대청호의 명상정원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